순방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뒤집을 받았어요. 세계 각국들이 어차피 함부르크 가기 때문에 메르켈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여러 그 오퍼를 제안을 물리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메르켈하고 정상회담이 실현됐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예외적인 어떤 현상이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정상회담 중간에 있는 그 문화행사에 또 보면은 그 음악회 가장 로얄석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은 그 여러분은 뭐 그게 트럼프가 손들었다는 것만 주목하고 있는데 그 로얄석에 앉은 4개국 정상이 첫째가 프랑스, 둘째가 미국, 셋째가 우리 대통령, 넷째가 푸틴이에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그 배열이거든요. 가장 로얄에서 제일 정중앙에 그 4개국 정상 내외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근데 이번 G20 다자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일정이 조율이 되지 못해서 못한 회담이 무려 6개나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16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아마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래서 이 정치혁명을 이뤄낸 두 지도자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힘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서구 사회는 이 민주혁명이라는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가치 이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탄생된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이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 예를 들어가면 인권 변호사였다. 그리고 이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 그 이런 게 이제 서구적인 포용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시장 경제 이런 철학하고 굉장히 맞닿아져 있거든요. 그 중국 시진핑과의 그 회담에 임했는데. 트럼프 때 우리가 준비하던 그런 감이나 또 회담에 임했던 이런 때도 훨씬 더 긴장감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있었고 우리 수행단 내부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그 세게 막 나오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그 대표단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회담이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한 15분쯤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우리 대통령님께서 역사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전혀 준비 회의 때도 안 나오고 자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사업가 출신 저로서는 혹시 틀리는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중국 대륙과 한반도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때 양국이 서로 상생 발전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를 들으신 것이 당나라와 통일신라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송나라와 고려시대의 또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명나라와 조선 초기 특히 세종대왕 시기까지의 좋았던 시기, 그런 양국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양국이 서로 발전하는 그런 상생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를 그런데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진 시진핑 주석이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평평한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가 회담을 잘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회담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서로 양국 정상 간에 악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어디선가 큰 박수 소리가 대표단 속에 나왔는데 바로 우리 김연철
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박수 소리가 크게 거기서 나니까 시진핑 주석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그런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려고도 우리 대통령은 갑자기 덩달아 돌아 같이 김현철 보좌관을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현철 보좌관에게 제가 왜 박수를 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혹시 제 생각에는 이 양반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여기가 정상회담장이라는 걸 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보좌관 말에 의하면 경제보좌관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우리 경제 문제가 잘 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이 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여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푸틴은 아예 수첩 한 권을 준비를 해올 정도로 많은 요구사항,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해와, 카드로 정리를 해와가지고 한 장 한 장을 아주 꼼꼼하게 넘겨가면서 쏟아놓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고 그때 대통령님에게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말씀하실 기회가 딱 온 겁니다. 자, 지금 푸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오늘 경제부총리와 경제보좌관을 함께 왔는데 이분들에게 나중에 협의시키겠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협의시키겠다 한마디로 정리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시간을 확보를 하신 거죠. 물론 이제 출발 전에 북핵 미사일 발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메르켈 총리하고의 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의장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마침 메르켈 총리가 이 북핵 미사일 문제를 거론했는 거예요. 그 거론하자 대통령께서는 이걸 혹시 의제에 다뤄줄 수 있느냐라는 걸 타진했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받자마자 사실은 이제 그 외교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 시작하면서 각각의 정상회담 내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걸 의제로 부각하는 사전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북핵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슈화하고 그 노력의 결과 그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게 이제 떠올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 잊은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북핵이라는 이슈가 됐고 이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하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도 그랬습니다. 경제 문제에 굉장히 치열한 대담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서로 알게 되니까 그게 친밀감에 연결되고 어떤 회담장에 가더라도 우리 대통령 불러가지고 악수 먼저 하고 뭐 음악회 가서도 손 들어주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가 사실은 한미정상회담하고 G20이죠. 이 회담에서 거둬야 될 최고의 자산이에요. 왜냐면은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반이 사실은 한미정상회담하고 이 독일 G20에서 얻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걸 이번에 다 얻어내고 그 이후에 핵에 대한 뭐 제재에 대한 지지 그리고 많은 어떤 관심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 교류 확대, 교역 확대, 경제적 성과 이런 게 이제 곳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그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기본 테마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양극화, 빈부격차 이게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봉합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또 다른 주요한 이슈가 이 세계 경제의 회복입니다. 이 지금 G20 정상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계 경제를
이게 한 번 더 도약시키자라는 거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회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살아나는 경제를 이거 어떻게 그 불을 지펴가지고 더 확대시켰냐, 이거를 한국의 지도자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경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요 시점에 추경이 돼가지고 추경이 하루빨리 집행이 돼서 진짜 이제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한국, 전국적인 소비 심리를 살리고 하면은 세계 경제가 회복할 때 우리 경제도 같이 회복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저런 타이밍인데, 요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김치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뭐 다섯 번 정도인가? 뭐 그 정도를 김치를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그 여사님께서 손수, 그래서 김치를 자기가 담았는데, 한 다섯 번 정도를 담았답니다. 담았는데, 세 번인가는 성공을 하고 두 번은 실패를 했다.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 김정숙 여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김치를 잘 담을 수 있는지 그 레시피와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 여사님께서는 다음에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아주 맛있는 김치를 아마 담아가실 것 같고, 그때 아마 김치를 잘 담그는 법을, 레시피를 잘 정리해서 시진핑 주석의 그 영부인께 아마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양국 간의 교류나 양 정상 간의 좀 더 우위와 신뢰가 쌓이는데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G20 정상회담은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히 해가지고 모두 대통령도 거기에 공유하고 준비해 갔습니다만, 이 회담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는 거고, 또 회담의 주요 타이밍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대응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물론 준비를 다 했지만은 그 회담이 새롭게 세팅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이슈를 그 제기하고 어떤 이슈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매 밤 저녁에 이제 그 외교장관이나 부총리나 스텝 모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원고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스텝들은 그 밤에 회담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냥 불야성 속에서의 뭐 그 회담에 준비해야 되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식사 시간을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밥을 못 먹게 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라면은 거의 입에도 안 되는 스타일인데 요번에 그냥 밤 2시에 먹은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지는 몰랐을 정도로 역시 배고프니까 라면도 너무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을 했지만은 이번에 모든 회담이 하나같이 대성공을 거두고 또 국제사회도 한국을 주목하고 또 우리가 대접받는 특히 대통령의 인기 이런 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어떤 힘든 것도 오히려 진짜 희열로 기쁨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힘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서구 사회는 이 민주혁명이라는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가치 이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탄생된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이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 예를 들어가면 인권 변호사였다, 그리고 이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 그 이런 게 이제 서구적인 포용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시장 경제 이런 철학하고 굉장히 맞닿아져 있거든요.
그 중국 시진핑과의 그 회담에 임했는데 트럼프 때 우리가 준비하던 그런 감이나 이번 순방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리즈를 받았어요. 세계 각국들이 어차피 함부르크 가기 때문에 메르켈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여러 그 오퍼를 제안을 물리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메르켈하고 정상회담이 실현됐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예외적인 어떤 현상이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정상회담 중간에 있는 그 문화행사에 또 보면은 그 음악회 가장 로얄석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은 그 여러분은 뭐 그게 트럼프가 손들었다는 것만 주목하고 있는데 그 로얄석에 앉은 4개국 정상이 첫째가 프랑스, 둘째가 미국. 거예요. 그 예를 들으신 것이 당나라와 통일신라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송나라와 고려시대의 또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명나라와 조선 초기 특히 세종대왕 시기까지의 좋았던 시기, 그런 양국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양국이 서로 발전하는 그런 상생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를 딱 드는데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진 시진핑 주석이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가 회담을 잘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회담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서로 양국 정상 간에 악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어디선가 큰 박수 소리가 대표단 속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 김현철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박수 소리가 크게 거기서 나니까 시진핑 주석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그런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려고 셋째가 우리 대통령, 넷째가 푸틴이에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그 비율이거든요. 가장 로얄에서 제일 정중앙에 그 4개국 정상 내외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근데 이번 G20 다자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일정이 조율이 되지 못해서 못한 회담이 무려 6개나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16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아마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래서 이 정치 혁명을 이뤄낸 두 지도자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역시 또 회담에 임했던 이런 때도 훨씬 더 긴장감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있었고 우리 수행단 내부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그 세게 막 나오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그 대표단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회담이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한 15분쯤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우리 대통령님께서 역사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전혀 준비회의 때도 안 나오고 자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사업가 출신 저로서는 혹시 틀리는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중국 대륙과 한반도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때 양국이 서로 상생 발전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